대종사 조실에 계시더니 때마침 시찰단 일행이 와서 인사하고 여쭙기를 기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조금 후 점심때가 되매 산업부원 일동이 농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그 사람들이 더욱 그 뜻을 알지 못하니라.
대종사 선원에서 송도성에게 과거 칠불의 전법 개송을 해석하라 하시니 도성이 칠불의 개송을 차례로 해석하여 제7 서가모니불에 이르러 법은 본래 무법에 법하였고 무법이란 법도 또한 법이로다. 이제 무법을 부촉할 때에 법을 법하려 하니 일찍이 무엇을 법할꼬 하거늘 대종사 그 색임을 그치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본래 한 법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지만은 하열한 근기를 위하사 한 법을 일렀으나 그 한 법도 참법은 아니니 이 개송의 참뜻만 깨치면 천만 경전을 다 볼 것이 없으리라.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계송을 내리신 후 말씀하시기를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나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며 돌고 돈다 지극하다 하였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나니 구공이다 구족하다를 논할 여지가 어디 있으리요.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이니 사량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고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 Thank you.